지난 24일 노스 밴쿠버 한 공원에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흑곰에게 물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BC주 동물보호기구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라이스레이크 루프를 가족과 함께 산책하다 오후 3시쯤 흑곰과 마주쳤으며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곰을 위협해 내쫓는 걸 도와줬고 여자아이 외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아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조사팀이 해당 흑곰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며 해당 공원은 추후 통보가 있기 전까지 폐쇄됩니다. BC주 동물보호기구 관계자는 공원에 음식과 쓰레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들 때문에 곰이 공원 쪽까지 오가다 사람이 익숙해진 것 같다며 메트로 밴쿠버 공원을 산책하실 때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거나 가져오지 말길 바라며 꼭 그룹으로 뭉쳐서 다니고 소음을 내 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곰이 종종 출몰하는 지역에 가실 때는 곰 스프레이를 갖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